드디어 휴가를 나왔다.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하던 중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성남 FC 경기를 보러 가자는 전화였다. 아, 뭔 축구야. 나는 평소 축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야, 거기 이쁜 사람도 온다. 나는 소리를 듣자마자 따라왔다. 축구 관람은 처음이라 굉장히 설레었고 경기장은 굉장히 넓었다. 역시 황의조, 지드조, 가드조 선수가 뛰었던 경기장답다. 사건은 자리에 앉고 나서 시작되었다. 갑자기 친구가 야, 저 밑에 여자애가 너 쳐다보는 거 같지 않아? 라며 이상한 소리야. 말을 했다. 시인을 하는 마음에 위태로우니 진짜로 어떤 여자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난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더 어떠? 내 직감은 틀리지 않을 거야. 귀엽다. 난 떨리는 마음으로 번호를 물어봤다. 과연 그녀는 오! 그렇지!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려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안 왔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카톡 한 통이 날라왔다. 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씻고 나와서 카톡을 봤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녀의 카톡이었다. 이게 얼마만에 느껴보는 설렘일까 라고 생각하던 중 또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갑자기 프사가 바뀌는 것이다. 왜? 하필 당근 사진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 이래서 당근 사진이었구만. 그리고 카톡을 보내봤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칼답장이 왔다. 나는 그녀에게 이유라도 물어보려 했지만 이미 차단당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웃기고 슬픈 추억이 생겨버렸다. 왜 아직도 질척거리는 거야 진짜.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